지금 우리 구독자 수가 15만 명. 야. 이준혁 아들 이준수예요. 지금 이잖아요. 야. 너무 부럽다. 나 이만큼만 됐으면 좋겠어, 황정이. 가족이 다 행복해요? 안 행복할 것 같아요. 왜요? 시험 성적을 보면. 시험 한다고. 피를 뽑지 않고 혈당을 측정하는. 혈당 측정 신기술 개발로 세계가 주목하는 물리학자 이기준 교수님이십니다. CL 아버님 아니세요? CL이 자퇴를 하겠다고 그랬을 때. 네, 운전하고 있는데 아빠 나 학교 그만두고 싶어. 오케이.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. 와. 학교 그만두고 싶어. 하는 순간 뭐라고? 내가 뭐라고? 솔직히. 밀레니얼 세대 신인 최초로 50세를 돌파. 13살이라고 조그맣게 적어놓았습니다. 저는 시를 쓰는 박준이라고 합니다. 아버님께 이런 시적 감성을 많이 물려받으셨다고 그래요? 비 온다니 꽃지겠다. 그대 외로우니까 사람이다. 네. 누구 닮아서 말을 잘하나? 행성하고 잘생겼어. 혹시 아드님 씨는 외우고 계신 거 없습니까? 나도 당신 처럼 아름답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. 살아보... 못 외우시네요, 제 거는. 외우시지 않았는데. 나도 이 책 나온 지 10년이 넘었으니까 언제쯤 오실... 이 책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. 책이 10년이 넘... 이게 두 분이 좀 꽁초를 짜고 오신 거 같습니다. 아니 라이라가 이렇게 컸네. 라이라, 재석이 삼촌이야. 내가 공부를 해서 애를 가르쳐야겠구나. 쉽게 어려운 수학 같은 걸 좀 가르쳐주시는 채널을 해볼까? 카메라 앞에서 되게 착한데 카메라 끄면 완전 바뀌어가지고. 가만 있어. 머리 쓰다듬어준 거죠? 예예. 얘한테 질문 좀 그만하세요. 네가 3시 반에 끝나지. 저기... 아 잠깐만. 야 너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. 아니 아니야. 저희가 저기 라인 어머님 잠깐만. 아 잠깐만. 딸이 제가 넉살 한 번만. 제가 정진경 씨 잠깐만요.